안녕하십니까. 체크인 홈앤 쇼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홈앤 쇼핑은 고객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는 홈쇼핑이 되기 위해서 체크인 홈앤 쇼핑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홈앤 쇼핑에서는 옴부즈맨을 통해 올바른 쇼핑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 중심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향상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홈앤 쇼핑을 이용하시면 불편했던 점들이나 바라는 점들을 고객센터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부인회 김종임 운영이사십니다. 한국부인회 김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선정 쇼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홈앤쇼핑 시청자 우연의 의견과 고객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주민 홈앤쇼핑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홈앤쇼핑 시청자 우연의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고객님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니즈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홈앤쇼핑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당사에서는 고객님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상품 판매 규정 및 상품별 개별 법령에 대해 인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사항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의견입니다. 50대와 60대 주력 고객층의 유입을 위한 전략과 기존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모션 기획을 위해 더욱 노력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당사에서는 텐텐과 릴레이팡팡 두 가지 주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텐텐 프로모션의 경우 모바일 앱에서 구매 시 10% 할인과 10% 적립이 되는 혜택이고 릴레이팡팡은 월 누적 10만 원 이상 시 결제 시에 두 번째 달부터 릴레이팡팡 적립금이 지급이 되며 6개월 연속 달성 시 12만 원의 누적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구매 고객들에게 여러 혜택을 드리고자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적립금 추첨 페이백, 추가 적립금 지급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 구매 고객님들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홈앤쇼핑 시청자 위원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고객님들께서 홈앤쇼핑 고객센터를 통해 보내주신 문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주방 수납장을 구매했는데 고정형 선반의 윗면만 시트지로 되어 있어서 아랫면과 차이가 나는데 불량이 아닌 건지 확인하고 싶다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먼저 저희 홈앤쇼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동서가구 주방 수납장 상품은 협력사 확인 결과 불량이 아닌 정상 제품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보다 더 자세한 정보 안내로 더욱 만족스러운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의사항입니다. 구매한 지 1년이 넘은 상품의 구매 이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사항 남겨주셨습니다. 네, 주문하신 상품의 주문 이력은 6개월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주문 이력이 아닐 경우에는 당사 모바일 앱에 주문, 배송 메뉴의 상단에서 시작과 끝 날짜를 원하시는 대로 기재하신 후 조회가 가능한 점 안내해드리오니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반품 관련 내용인데요. 구매한 재킷의 옷깃 부분이 자꾸 위로 말려서 올라가서 반품을 원하신다고요. 반품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문의해 주신 아테스토니 클래식 롱 트위드 재킷 상품은 당사 인터넷 상품으로 반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품비 5,000원이 발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령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나 택 제거, 외부 착용, 세탁, 수선 후에는 반품이 어려운 점 안내해 드립니다. 상품은 받으신 그대로 포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이내 방문 수거 예정이며 수거시 드리는 인수증은 3개월간 보관 부탁드립니다. 반품비는 결제하신 카드를 전체 취소 후 재결제되며 카드 결제 및 취소 관련하여 반품 상품 입고 확인 후 담당 부서에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좋은 품질의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상품을 구매할 때 적립금을 전액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문의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적립금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은 상품 결제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마다 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고객센터 080-800-11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홈앤쇼핑 시청자위원회와 고객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살펴봤습니다. 주민 홈앤쇼핑은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앤쇼핑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지점들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각종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며 집에서 피부 관리를 하는 일명 셀프 뷰티족, 홈 뷰티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더 체계적인 관리를 원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 좋을지, 내 피부에 맞는 안전한 화장품이 맞을지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인 홈앤 쇼핑에서는 고객님들의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한 임의용 상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임의용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홈앤쇼핑에서는 고객님들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임의용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홈앤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임의용 상품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홈앤쇼핑에서는 지금 기초 화장품인 스킨케어부터 색조, 헤어, 바디 제품 등 다양한 임의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초 상품부터 수분 공급, 노폐물 제거,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파운데이션, 그리고 아이들의 민감한 피부를 자극 없이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보습제 등의 제품이 고객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도 손쉽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고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스테틱 관련 상품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65일 1년 내내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 같은 제품들은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요. 계절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임의용 상품들을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최근에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들을 선호하시는데요. 주로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과 화이트닝 효과가 있는 제품들과 네일케어 제품들이 고객님들의 수요가 높은 편이고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수분을 채워주는 수분크림, 영양크림, 슬리밍팩 등 보습과 주름 개선에 기능성이 있는 상품이 고객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홈앤쇼핑에서는 매년 시즌별로 고객님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의용 상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매일 사용하실 텐데요. 그만큼 홈쇼핑 업체는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앤쇼핑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임의용 상품을 판매하려면 제품은 물론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업체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떤 조건들을 고려해 진행하십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른 상품군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입점을 제안한 업체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상품 기술서를 통해 입점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후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담당 MD가 수많은 임용 업체를 방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수한 상품을 제조하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얼마나 활발히 진행을 하는지,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MD가 제품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한 후에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을 선정하여 소비자 심사기구인 상품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상품을 제안하기 위해 상품을 선정할 때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홈쇼핑을 통해서 임의용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상품 계획부터 제작 시까지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선정해야 할 텐데요. 홈쇼핑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품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각 상품 담당자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폭넓은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의용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 등을 방문해서 신제품들과 최신 유행 상품들을 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30, 40대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 구성, 기능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화장품 업계 트렌드도 철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임의용의 시장의 트렌드가 어떠한지, 판매될 상품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소에 얼마나 적합한 상품인지,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 제품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더불어 상품의 가격은 합리적인지, 품질이 우수한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 해당 시즌에 가장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홈쇼핑과 업체 측 모두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홈쇼핑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업체 측과 상품 구성부터 기획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실속 있는 상품 구성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업체의 상품을 제안을 받거나 저희 홈앤쇼핑 측에도 좋은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업체 측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고객들에게 최상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많은 협력 업체와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앤쇼핑에서 알찬 가격의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 조사, 트렌드 조사 등 다방면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임의용 제품은 대부분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화장품 특성상 변질과 부패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에서는 소비자가 잘못된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분 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홈앤쇼핑에서는 화장품 성분 검사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이다 보니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품질 관리팀을 통해 방송 런칭 전 품질 및 성분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품질 관리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 수입된 것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사 및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고객님들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홈쇼핑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화장품의 성분 및 유통기한, 보관법 등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 판매 방송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 정보 제공 공시에 따라서 화장품의 주요 성분, 용량, 사용 방법,
사용 기한 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필 유무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쇼스트의 설명과 함께 알뜰 정보 및 체크포인트 형태로 자막 고지하고 있어 오니 방송 중 제공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분해로 접수되는 임의용 상품과 관련된 문의사항들을 살펴보면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 소비자들의 의견을 주로 있었다면 최근에는 남성 소비자들의 문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홈앤 쇼핑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쇼핑 시장에서 남성 화장품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남녀노소 성별과 연령대를 불구하고 전반적인 임의용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홈앤쇼핑에서는 남성 스킨케어 기초 화장품도 정기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유아의 민감한 피부를 보호해주는 순한 성분의 기능성 피부 보습제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네일 관리, 두피 관리 등 다방면으로 미용 관리에 관심을 갖는 고객님들이 많아지면서 더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앤쇼핑에서는 20, 30대 고객들이 선호하는 색조 상품, 메이크업 상품부터 40, 50대를 위한 고기능성 및 에스테틱 스킨케어 상품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이 연령대와 피부 타입별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은 상품 판매와 함께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요. 현재 홈앤쇼핑에서는 소비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홈앤쇼핑에서는 다양한 임의용 상품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기획전과 특집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 호스트와 뷰티 전문가가 출연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상품을 체험한 후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제 사용법과 함께 상품의 기능 설명과 다양한 시연을 통해서 제품의 기능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설명하며 다양한 시각적 정보도 함께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홈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매력을 느끼시는데요. 소비자들이 홈앤쇼핑에서 임의용 제품을 좀 더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홈쇼핑 특성상 방송 시간 안에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시즌 상품의 경우에는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방송 구성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고객님께 더 좋은 구성과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방송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오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쇼핑 전용 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방송 중에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혜택들이 있으므로 필요한 상품은 방송 시간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방송 중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평 이벤트의 경우에는 기간 내에 작성하셔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품 구입 시의 이벤트 내용 및 기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만족스러운 쇼핑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상품을 만족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화장품의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사용한 후 피부에 맞지 않았을 시에 고객님들로부터 불만사항이 가끔 접수되곤 합니다. 부작용 발생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사실 확인 과정과 이에 따른 처리 기간도 타 상품에 비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구입하실 때는 고객님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자신의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두는 것도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홈앤쇼핑에서는 고객님들이 본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상품을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 체험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많은 고객님들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순한 성분의 임의용 제품들을 선보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홈앤쇼핑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임의용 상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최고의 상품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기쁨을 드리는 홈앤쇼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체크인 홈앤쇼핑은 여러분의 귀한 의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홈앤쇼핑 고객 게시판으로 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